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미국 여행입니다. 올해도 포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올해 포도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거봉입니다. 그리고 교호라고도 합니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봄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늦게 익어서 늦게 오픈하게 됩니다. 9월이 되어서 오픈하게 되는데 9월 1일부터 오픈합니다. 방문자를 위한 정보는 밑에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농장 오픈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게스트가 있고요. 손도 씻고 과일도 씻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러 안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곳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여기. 자, 이곳은 파킹하는 주차장입니다. 왼쪽으로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손님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버스로는 단체 손님들이 오셨어요. 자, 화장실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아, 사진 찍느라고 바쁘시네요. 자, 오픈 둘째 날 모습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처럼 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용 상자. 그리고 저울. 과일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굿모닝. 우리 딸이 도와주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오늘은 참 많이 오네요. 하트를 33개를 준비했는데 다 썼네요. 다들 아주 신이 났습니다. 사진 찍고 따고 떠들고 먹고. 오늘 노동절이거든요. 쉬는 날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네요. 지금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전화 문의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